차 먼지 대박. 대박.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근데 사진에서 보던 거 그대로야. 신기해. 이거 같은 집을 사면 여기 별 엄청 보이겠다. 그치? 이거야 우리. 그건 아직 아무것도 이거 같아.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 대박. 좋네. 오, 되게 좋아. 아니, 이게 대박이야. 와, 지진다, 지겨. 와. 진짜, 헐. 레알. 헐. 미쳤다. 너무 예쁘지? 이거 화로 돼 있어, 화로. 헐, 뭐야? 화로. 뭐야, 가래떡 구워야 되는 거야, 뭐야? 진짜 입에다 뭐 구워 먹고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초콜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장작밖에 없잖아. 장작 너무 될 것 같은데. 초콜로 해야 되나? 오 마이.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그림 내셨네, 별이랑. 다리랑. 주인이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안에 막 이것저것 장식만 봐도. 다리털 제모하려 그랬어? 어, 형님, 형님, 형님! 도망가. 왜 그러고 있어. 바람이 지금 엄청 부네. 핑크 노을 그림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조용해. 5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좋아. 우리한테 무슨 일이 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자, 내가 인스타에 올려놓을게, 스토리에다가. 혹시나 24시간 안에 나에게 연락이 없으면 911에 신고해주세요. 나 대박 발견했어. 빨리 들어와. 아, 얼른 와봐. 대박 발견했어. 너 깜짝 놀라. 나 몰랐어. 빨리 와봐. 대박 발견했어. 방 살펴보다가. 너 이제 무조건 놀라. 너 진짜 무조건 놀라. 뭔데? 이거 봐. 이거 보고 살펴보다가 천장이 뭔가 이상한 거야. 대박. 내가? 밤에 별 미쳤겠다 진짜. 아? 야, 이 사람들 진짜 이거 근데 진짜 각 잡고 만들었다. 대박이지.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네. 대박. 어. 아니, 어? 이런 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네모가 있는 거야. 진짜 나 처음 봤어. 어. 여기 누워가지고 무조건이지. 와, 진짜 밤에 미치겠다 이거. 잘 보여? 엄청 잘 보여. 아니 근데 밤에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여기? 그리고 에어컨 필터 같은 느낌. 아니 무슨 TV가 없는데 무슨 리모컨이 있는 거야. 되게 새 거다 그리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왠지. 그치? 그대로 잠들 거야? 근데 밥 먹어야 돼. 고기 구워야 돼. 또 여기서 씻을 수 있어? 낭만이니까. 물 한번 틀어볼까? 뭐 있을 거 다 있어. 나온다. 나오지. 너 이따 씻을 때 내가 찍어도 돼? 어. 밤에 와서 찍어야겠다. 그냥 씻어야겠다. 찍어야겠다라고 했어. 씻어야지. 근데 어떻게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별 보면서 씻으면 돼. 어, 진짜 별빛 아래서. 아, 맞다. 와사비.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요 조그만 게 지금 구불이라고? 말던데. 결혼 기념일 내가
이게 고기 한 덩이가 109불이라고? 아메리카노 와규. 도저히 재팬이즈 와규는 도저히 못 먹겠다 내가. 일본 가서 먹자 그건.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맛없으면은 너무 억울하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었잖아.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맛이 없어. 100불이 넘는 고기가 맛없으면 진짜 이게 맛이 없잖아? 진짜 억울하지. 찾아간다. 무조건 맛있다 이건 진짜. 이거 따로 저 팬은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팬 넣어놓기 전에 다 기름 먹여서 넣어. 와 소리. 우후. 고기가 너무 크다 그냥 생각보다. 이게 꽉 채워야겠다. 나 소세지도 사왔는데. 어? 소세지는 고기 먹고 먹었어요. 이게 고기가 무조건 맛있을 거기 때문에. 입이 생각보다 싸구려인가 봐. 난 꼭 이런 데 오면은 소세지가 맛있더라 이렇게. 진짜 내가 따로 해줄게. 그럼 버섯은 자리가 없네. 난 버섯 좋아하는데. 수다야. 초친 소리 좀 하지 마. 아, 고기가 생각보다 무지개 크네. 오, 여기 다 불 켜졌어. 무슨 의식하는 것 같아. 우리를 둘러서 동그랗게 지금 불이 켜진 게. 후후! 와. 이거 여기 필살이야 이거. 이거 갈아 먹으러 온 거야. 고기도 고기지만. 그게 만 원이라고. 뭐 어떻게 갈아야 돼?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여기가 여기 상어 가죽 있는데. 이게 상어 가죽이라고? 이렇게 갈면 되나? 떨려. 오 갈리네. 오. 무조건 맛있겠다, 그지? 향 어때? 오, 야, 향 대박. 오, 매워. 오, 매워, 매워. 맛있겠다. 야, 무조건이다, 이거. 무슨 맛나? 훨씬 신선한 진짜 와사비. 이거 뭐가 신선하다는 그 느낌이 확 와. 되게 시원한 그런 와사비 맛나. 와, 진짜 저거 지렸다. 저 고기에다가 진짜 저거 먹으면. 와, 대박이겠다, 진짜로. 해가 진짜 순식간에 져버렸어. 으아, 뜸뽕. 야우, 너무 익히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지 않나? 아니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딱 고기 내가 만져보면 알거든? 미치게 부드러울 거야 진짜. 내가 만져보면 그 고기 중심 그 입질만 보면 아는데 그 태도차가 완전 미쳤어. 난 와사비 갈다 지금 팔 빠질 거 같아. 다 갈았어? 강판이 작아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직 안 갈았어? 요만큼 갈았어. 지우개 반 갈았어 반. 요것만 찍어 먹자. 소금 맛있는 소금도 갖고 왔어 내가. 이거 미쳤다니까 우리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맛 먹어봤어? 먹어봤어 되게 향긋해. 미쳤지? 어 그냥 우리 시중에서 먹는 와사비랑은 차원이 아예 달라. 좋은 고기는 또 좋은 양념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완벽하게. 오 무슨 갑자기 그 아시네. 아 바로 드립은 이 순간 놓치면은 놓쳤어 이미 하루. 그 아저씨랑 그 환수가 끝났어. 음식평론가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네가 누구야?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드립은 한 3초만 놓쳐도 이 망해버려. 그 아저씨 한숨은 끝났어. 새우살인데 우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 엄청 좋아. 미쳤지? 이거 무조건 맛있어. 오 나 소금만 찍어 먹고 싶어 그냥. 아니 놔줘. 어? 놔주라고. 씹어 빨리 씹어. 미쳤다니까 이건 맛이. 나 이렇게 원래 많이 평은 거 안 좋아하는데 진짜 무조... 부드럽고. 미쳤지? 와 이거 소금 찍은 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리 너무 선명하고 예쁘다.
아무도 없어? 야, 너무 무서워. 진짜 엄청 깜깜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아니, 전기가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사람도 없고. 추워. 여기 창밖이라 그래서.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뻤는데 갑자기 수상하게 느껴져. 장작이라도 넉넉히 사와서 다행이지, 그치? 아까 고기 굽고 장작 똑 떨어졌으면 우리 완전 차 속에서 있었을 것 같아, 둘이. 와 있잖아, 그래도 약간 좀 진짜 좀 무섭더라고. 그렇지,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에.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랜턴 켜고 좀 봤잖아, 이렇게. 이거 있지, 이렇게 한 번에 빡 포커싱해서 한쪽만 보는 거. 이걸로 저쪽을 보니까 더 뭔가 무서운 느낌 알아? 진짜 저쪽 집안에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저기 주인이 나한테 그랬거든. 받은 안 할 테니까 안 하는데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와서 얘기하라고. 근데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그 옆에 무슨 공장 같은 거 문 살짝 열려 있어갖고 내가 들어가 봤거든. 싹 안에 봤거든. 근데 이런 이제 이런 거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이제 저기 안에 공사 그 작업하고 이런 거 작업실 같은 데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으니까. 내가 랜턴 켜고 안에 살짝 안에 더 둘러봤는데 너무 개판인 거야. 너무 쓰레기장인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나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만약에 여기 주인한테 연락 안 왔으면은 너한테 가자고 했을 거야. 집에? 집에 그냥 가자고. 근데 금방 오신다니까 뭐 다행이지 뭐. 한 시간 안에 미국에서 한 시간은 뭐. 야, 심지어 이 동네 이 허허 벌판에서 한 시간이면 감지 덕지지 뭐. 풀 있잖아. 다행이지 우리 장작 많아가지고. 마지막 장작이야, 참고로. 도떼야. 주인이 쌩까고 안 오면은 이거 불 꺼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지금 정전 사태가 2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집에 없고 지금 파티하러 갔나 봐. 원래 여기 있겠다고 했었는데 없어가지고 자기 여기 컨트랙터한테 전화해서 제너레이터를 지금 사가지고 아무튼 2시간 기다리면서 지금 장작 가져온 걸 다 써버려가지고 얘기했더니 창고에 히터가 있다고 가져다 쓰라고. 새벽엔 추울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어, 여기 사막이니까. 근데 남의 집 여기 창고인데 좀 지저분하죠? 여기 아니야. 여기 무섭던데. 같이 가. 어? 문 활짝 열어서 보여. 공포 체험이다. 창고 체험. 이거 뭐야? 이런 거 이거 아니야? 히터 이거? 어? 히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배터리 차죠. 왼쪽에 있다 그랬는데. 와, 여기 뭐야? 2x4 우드가 있다 그랬거든. 거기 끝쪽에 보면은. 와, 여기 뭐야? 무섭다. 히터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히터로 보이는 거 찾아야 되는데.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깜짝이야. 뭐 이상해서 밟았는데 밧줄이야. 무서워,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뭐 안 되는 거지 뭐. 뚝딱뚝딱.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And you will see on the left side, there will be several long 2x4 wood. 이거! 그거지? You will see a skinny standing black heater, about 2 feet high. 2 feet이면 한 60cm 정도 되는 거거든? 하이트의 히러. 어디야? 안 보이는데? 이거다! 이거 아니야? 에어컨인가? 이런 거 이런 나무 짝에다가 우리 떼면 되겠다 야. 뭐 이거 뭐 싱크 대고 오고 장난 아니야. 저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래. 조심해. 조심해. 그거야? 왠지 그거다 느낌이. 거의 보물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보물찾기 수준으로 어려웠어.
아니 이 넓은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 그리고 그것도 쓰레기같이 보여. 맞는 거 맞지? 조심히 나와. 안 다치게 조심. 나 잡아. 나 잡아. 내 손 잡아. 이거 맞겠지? 응, 맞는 거 같아. 아, 아니어도 더 이상 못 있겠어 여기. 이게 폐가 체험 같아. 폐가 체험. 이렇게 귀여운 곳. 야 여기 진짜 이럴 되는 거냐? 야 이 정도 우리 1박 값이면 진짜 여기 무슨 예스네. 심지어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 근데 이거 너무 먼지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써? 근데 폐가 민가 뭐 이제 뭐 폐가 체험하러 온 거 같아. 폐가 체험. 한 가지 중요한 거 웃겨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내가 본 창고 중에 제일 더러웠어. 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나오나 이거 한번 시선 걸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너희 뭐 부모님지 할아버지지 본 거 같아. 주인 포스. 순식간에 주인 포스. 아저씨. 어 된다. 너 진짜 씻을 거야 지금? 어? 진짜 씻을 거야 지금? 아침에 씻는 것보다 지금 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 해 보는 것보다 별 보면서 씻는 게 더 낭만적이긴 한 것 같아. 무섭긴 한데. 내가 옆에 있잖아. 됐어 여기 길 봐. 오늘 사실 너한테 프로포즈를 못 해가지고 아니 사실 준비한 거야. 촛불길이야? 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고마워. 됐어. 날 위한 LED 길. LED 길이야. 촛불 길이 아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써야 돼. 내가. 너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여기. 그거 사장님이 그랬어. 뜨거운 물 나오기까지 한 2분 정도 걸리니까 뜨거운 물을 미리 틀어놓으라고. 괜찮겠지? 어, 샤워 커튼. 샤워 커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 샤워 커튼을. 왜 샤워 커튼이 있네? 샤워 커튼을 이렇게 둘러줘야지. 여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뭐 산속인데 뭐 누가 있다고 다 가서. 그래 그럼 그냥 해. 어, 개쿨한데? 어? 개쿨한데 그냥 하는 거? 할까 그냥? 아 그러면 샤워 커튼 칠까? 어, 야 야한데? 어 이거 되게 시뻘개서 야시시해요. 그런 거 무림 무렴 무림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솔직히 우리는 나도 키가 작아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안 그러지만 큰 사람들 보이겠다. 외국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뭐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키 크지 뭐 머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샤워하겠어. 그치? 다녀올게. 오 야시시해. 인도 영화 같기도 하고. 라일라 라일라가 뭐야? 오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여기 경제적이네. 물이 떨어지는 곳에 화분이 있어. 어, 물도 주면서. 아 나 너무 웃겨 지금. 할 수 있을까 나 샤워? 아니 왜? 오, 물 진짜 계곡물이야. 개차고. 한국에 뭐 10년 후 감성 카페에서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이 막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기분 묘하다. 감성 샤워 묘하다. 이거 빨간색 이 커튼 쳐놓고서 샤워. 그 사이 양치하고 오자 그럼. 아, 어 여기 물 넘쳐서 이쪽 맞나 이게? 잠깐만. 색깔이 없어. 빨간색이 파란색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시꺼매. 원래 감성 카페는 다 시꺼매. 재미 재미. 그래도 다 깨끗해서 다행이야. 나는 좀 더러운 거 힘들어하잖아. 깨끗해. 응. 이것마저 감성이야. 휘지거리마저 진짜 남. 비용 절반과 감성 두 마리 길 다 잡은. 아, 그 놈의 슈퍼님. 엄마 짤 생각나. 어, 진짜 너무, 얼마나 많이 왜 이렇게 많이 해? 아 너무 진짜? 많아. 이거에 어 야 우리는 진짜 이거 문제 있어. 우리가 결혼 8주년인데 아직 서로 치약 양을 몰라.
안 추워? 옷 벗은 거야 지금? 추워. 뜨물러. 안경. 보지 마 있어. 찍지 마. 근데 바닥이 벽돌이 따가워. 아빠 따가워. 이 시멘트. 그래도 슬레이트를 쳐놔서 안녕 나 여기 있어. 어? 인사해줘. 아이 하지마. 진짜 싼가. 여기 샴푸가 있네. 아씨 짜증나. 샴푸 있어 샴푸. 아니 나 진짜로 이런 야외 샤워장 있지? 그런 건 진짜 나 군대에서 유격훈련 갔을 때 이후에 처음이야. 아 유격훈련 할 땐 밖에서 씻어? 어 야외 샤워장 이런 데서 있어. 심지어 소변이랑 대변도 다 밖에다가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런 거 만들어. 근데 혼자 여기서 이렇게 씻는다고 되게 무섭긴 하겠다. 그럼 여기 혼자, 야 혼자서 어떻게 해 이거를. 진짜 야. 진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씻는데. 아니 별 한번 봐. 이거 별 보라고 위에 뚫어놓은 건데. 와 대박. 야 진짜 하늘이 이 뚫려 있으니까 대박. 카메라에 별이 안 나와 아쉬워. 카메라에 별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쉬워. 아 좋은 경험이었다. 진짜 웃겨. 너도 안 씻어? 나? 나는 용기가 없어. 너 씻으면 진짜 내가 진짜 재밌게 잘할 자신 있는데. 거의 여기서 너 누워서 샤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야 추워. 바람 보니까 추워. 빨리 나와서 옷 입어. 내가 말했잖아. 나 네가 엄살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발바닥이 너무. 장난 아니라니까. 물 따뜻하지 그래도. 야 너 언제 어디 가서 너 진짜 이런 경험 너 어디 저기 병영 체험 병영 캠프 이런 거 해병대 체험 아니면 이런 거 못 해본다. 그래서 내가 너 여자니까 그래도 장난 참아줄게. 안 치고. 아니야 진짜 안 치고. 애써 그거 같아 지금 이거 빨간색 천이 하늘 거리는 거 보니까 그거 있지 선녀와 나무꾼. 너의 선녀 옷을 내가 지금 가지고 저기 텐트로 뛰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써 아까 그 걸어온 촛불길을 알몸으로 띄울 수 있겠어? 야. 너 가져가기만 해. 딱밤한테 때려도 됨? 어디서 수박 소리가 나는데요? 수박을 갖고 오셨나요? 나 샤워해서 지금 깨어나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누군 안 했나요? 여기서 허세 떨 수 없어. 너 한 거 나도 다 하고 내 한 거 너도 다 했어. 진짜 근데 뭐 별거 아닌데 이거 뚫려 있다고 진짜 그치? 신의 한수. 아까보다 거의 12시 다 되니까 별 훨씬 많이 보여, 그치? 정말 아니야. 미친 거 같아. 말도 안 돼. 여기 무슨 몽골 초원 같아, 진짜. 너 아이폰 프로 사면 보이려나? 보이지. 지금 엄청 밝은 별들밖에 안 보여. 완전 와, 이렇게 쏟아지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왜, 봐봐. 어제 해는 다 안 떴는데 너무 멋있어. 켜줘. 3, 2, 1. 와. 와 대박. 저 조슈아 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미쳤어. 이 대자연에 우리 차가 뭔가 동그라미 살아남은 생존 생존에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멋있다 그지? 추우려나 닦아봐야겠다. 춥지. 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같아. 응?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 같아. 공기 대박. 진짜 강렬하다. 해가 뜨기 직전, 그치?
너무 상쾌해. 완전 다른 차원의 상쾌함이야 이건. 너 너무 예뻐. 어? 아야 너 너무 예뻐. 핸드폰이 훨씬 아이폰이 실제랑 비슷하게 나와. 고프로보다 이거. 아 그러네. 진짜 예쁘다. 미쳤어. 우, 애플. 아리따워. 너 너무 신비한 사이비 지도자 같아. 이 지금 이 뒤에 저 글램핑의 분위기와. 됐어.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I know. 나 지금 완전 일어나자마자인데도 너무 감동스러워. 역시 우리 집 감속성 1대장. 방금 내가 감속성이라 그랬니? 감수성마저도 감수 너무 오글거려서 발음 못하나봐 내가. 감수성 숙성된 감수성. 언제 들어갔대. 활자 좋아 보이네. 아저씨 커피 한잔 드릴까요? 오 해가 완전히 올라왔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자연의 햇빛을 맞으며. 아 너무 맛있어. 햇빛의 이 뭔가 바다에 내가 가서 뭐 먹어줘. 그렇게 쇼맨십 할 거면 그냥 아니, 카메라 앞에 가서 먹어. 아니 이 바닷물이 햇살에 부서지는 것 같이 이 면발에 햇살이 부서지는 게 와. 진짜 사막 가는 거 같아, 그지? 사막 가는 거 맞지? 뭐 여기 사막 있잖아 여기. 진짜 지진 너무 너무 뭐야? 아니 여길 어제 어떻게 온 거야? 어? 아니 여길 피해서 어제 어떻게 건너온 거야 여기를? 해서 어 여기까지 돌 전후로 해서 가. 우와 뒷바퀴! 오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나이테가 없는 거 아니야? 있는 건가? 없는 거잖아. 그치? 선인장이잖아 얘네. 맞아 맞아. 이거 봐봐 진짜 웃겨. 무슨 MBTI인 줄 알았더니 INTP가 뭐지? 아 JTN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 어, 그치 너 보면서 우리 어디 갈지 제일 가까운 데로 가자. 운전 많이 하기 싫으니까. You are here. 제일 가까운데. 어디가 제일 가깝지? Somewhere. 인디언 코브 저거가 제일 가까운 거 같아. 인디언 코브 그럼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여기 써있던데. 인디언. 아 여기 있다. 인디언 코브. 오! 30분에서 45분 아주 좋아. 0.6마일. 이지. 1km 너무 늦... 레벨 이지야. 아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1km? 여기 가? Gently rolling path래. I'm gonna die today. 어 무섭게 이런 소리를 해. 물 챙기세요. 가자. 우주 영화 같아. 뭔가 저기 광활한 저기 평평한 데는. 왜? 너무 드넓어가지고. 진짜 멋있다. 한번 가봅시다. 한 바퀴 돌아오는 거네. 라운드트립이야. 어 좋은데? 어. 우리를 위한. 아이고 조심 조심.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크게 돌아서 이렇게 오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무를 따라가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 좋아. 누가 월요일 여행 온 사람 많지 않지.
아, 돌산이 은근히 지금 되게 멋있다. 막 쌓아놓은 것 같아. 그 우리 아리조나에서 맨날 가는 그런 캐년과는 또 다른 느낌이지. 달라. 인디언 얼굴 같지 않아 저거? 이거. 그래서 인디언 코브인가? 오. 야호. 아, 너무 좋다, 수다야. 조심해, 계단. 우리 잤던 데는 루카밸리잖아. 아. 거기엔 오히려 조슈아 트리가 많았는데, 막상 조슈아 트리였는데, 지금 조슈아 트리가 한 그루도 없는데. 됐어. 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하다. 조슈아 트리가, 조슈아 트리 없는 거잖아. 분명히 뭐 나무로 길을 뭐 해놓는다더니 별 표지판이 없어. 길 잃겠어. 그냥 막 가다가. 아, 진짜로. 근데 여기 갑자기 모래가 많아서 발이 푹푹 빠져. 너 근데 그 농구화 아니야? 어? 농구화 아니야? 아, 내 신발? 응. 심지어 벨벳이 있어. 모래 어떡해. 아니 너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아무거나 신고 나가가지고. 참 트레일에 적합한 신발이네요. 아니, 너 신발도 만만치 않아. 이거 에어포스 아니야. 에어포스도 원래 못 믿겠지만 농구화로 맨 처음 나왔던 신발이야. 이거. 나도 트레일 생각 없이 그냥 어제 너무 생각 없이 나왔어. 집에서 짐을 너무 대충 썼어. 진짜 너무 생각 없이. 야, 칼도 안 챙겨가고 칼도 샀는데. 말 나 있지. 여기가 우주 행성 같고. 그래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열심히 사막 듣는 겨울이 최고야 진짜. 내가 마치 어린 왕자가 된 기분이군. 어린 왕자 어릴 때 읽기나 했어? 아니. 너 어릴 때 공부 안 했잖아. 고아뱀 한 장인가? 두 장 그 앞에 부분만 읽고 덮었어. 벌써 끝났다. 어? 벌써 끝났어. 차 보인다. 딱 좋은 게 조슈아 트리 트레일 코스 속성 코스. 속성도 아니고 그냥. 잘한 것 같아. 저 위에는 사람도 왜 올라가지? 저 위에까지? 그 벽화 그리나 봐. 아니 저거 하는 사람이겠지. 클라이머. 아 우와. 아니 딱 지금 등에 땀이 며칠랑 말락할 때 끝났어. 시원하다가 계속 걸으니까 살짝 이제 더울려나 하는 순간 끝났어. 해도 이제 좀 뜨고 많이. 딱 적당히. 아, 해도 뜬 거 봐야겠어. 예. 그래도 팔코 왔으니까 트레일 한번 해야죠. 동영상이지롱. 잠깐만.